꺼놓고 꼬리를 노리면서 잡혔어요. 잡혔어요? 약간 운영 좀 해볼까요? 와 진짜? 기관총으로만 노려볼까요? 아, 또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너무 고통받으신 것 같아서 보내드릴까요? 이제 보내주세요. 네. 이야. 오늘 이제 또 고인물 조빙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러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러스트 할 때는 채팅 안 쳐도 되지만 고인물 조빙석 또는 또 채팅을 쳐줘야지 또 우리 고인물 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컴뱃 고인물 랩터라고 합니다. 여기 티셔츠에도 딱 아, 랩터 그 비행기 이름이 랩터 아닌가요? 뒤에도 그쵸? 이렇게 딱. 와. 막 여러 가지 막 우주, 막 비행기, 막 이런 거 다 네.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행기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봐 이렇게 여러분 네. 보시면 기계도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요거 네. 이렇게 네, 세트로. 이걸로 오늘 조종을 하신다고 하고 뭐 실력을 들어보니까 핵도 잡으신다고. 예, 핵은 잡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좀 쉬었어요. 아 6개월 정도. 그래서 좀 연습을 해오지 않았나요? 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네. 빡세게 했는데 국내 1위라고는 잡으러 할 수 있는데 네. 세계의 1위는 아 국내 1위는 잡아할 수 있다? 예. 아 한국에서 제일 잘할 자신 있다? 예, 한국에서는 제일 잘할 자신 있어. 아 그 말이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게임을 사실 잘 몰라요. 일단 예. 제가 좀 공부를 해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좀 알아듣게 많더라고요 제가. 네. 싱글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뭐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 캠페인처럼 이제 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따라서 이제 미션이 있으면 아~ 미션을 쭉쭉 진행하면 돼요. 무조건 멀티인 줄 알았어요 스토리 없이. 저는 이제 멀티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뭐 이제 방송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워낙 게임풀이 좁다 보니까 그쵸, 구독자가 그쵸. 23명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뭐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네. 유튜브에 에이스 랩터 한 번씩 검색해주세요. 아 에이스 랩터? 네. 이 랩터가 좋아하는 비행기인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도 랩터를 쓰나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탄 전투기가 F-21 랩터고 아. 그 다음으로 많이 탄 게 이제 러시아의 SU-35를 제일 많이 아. 타고 있어요. 네. 바로 뭐 게임 들어갈까요? 네네. 원하신 저분 두 분은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랩터 같은 상위기체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저는 현재 북한의 주 전투기이자 한 네. 3세대 전투기죠. 미그-20을 제일 저 티어 기체. 아, 저 티어 기체. 네, 제일 아래 기체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 일단은 꼬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꼬리를 잡는 거. 네. 그렇죠. 막 뒤에서 노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와. 이렇게 해주고 미사일을 온 걸 피한 건가요? 네. 아, 그 꼬리를 잡아서 지금 맞춘 네, 거예요? 맞췄어요. 오. 됐죠? 네. 다시 지금 상대가 실속 빠졌거든요. 실속이요? 네. 속도를 잃어서 이제 아 빠르게 하는 거죠. 아 뭐 아까 맞아서 그런 건가요 미사일을? 아니요 그냥 그 각 이게 선회를 하다 보면은 네. 비행기 속도가 줄거든요. 아. 줄다 보면은 이제 일정 속도 아래가 되면은 비행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이 있어요. 아 그 속도로 떨어지고. 아이고 이게 1이라 아. 다른 팀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네. 아. 그래도 제 점수를 나눠서 먹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제가 1등이에요. 아. 저는 이제 한 사람 점수를 온전히 먹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죠. 이럴 때 이제 둘이 실속 빠졌을 때 날먹을 해줍니다. 이게 돌다 보니까 속도를 잃은 건가요? 네네. 어떻게 잡았지? 기총으로 잡았어요 그냥. 아 기관 단총으로? 네. 보면은 이제 기총도 있고 네. 제 특수무장이 추가 머신거 팩을 달아서 이렇게 옆에 네. 이렇게 총알이 나가요. 아. 그래서 총 3연장으로 쓸 수 있는데 긁어서 피 얼마 안 나가죠. 한 번 더 긁으면 잡아요. 아 이거 다른 기체 또 와서 네. 부활의 속성군요. 네네. 아니 근데 저 기체랑 싸우고 있으면 다른 기체 못 보겠네요. 그쵸 이제 감으로 그냥 옆에 미니맵 보면은 미사일 발사하는 거 와요. 그거를 이제 보고 좀 피해야 돼요. 아 저희 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왼쪽 밑에 그게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보면 빨간색 이렇게 원이 또 이제 네. 그 FPS 쏘면은 총알 날아온 방향 알려주는 네. 것처럼 떠가지고 그거랑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피한 거죠? 네.
이건 뭔가요? 미사일 경보인가요? 네네, 미사일 경보. 제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 아니요. 저 기차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통과가 돼요. 아, 이거 통과가 돼요? 네, 멀티는. 이그로 22로 주제 상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네, 어렵죠. 일단 기동 성능 자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꼬리 잡기 훨씬 어렵고, 네, 꼬리도 어려워요. 잘 잡히고. 네. 미사일은 더 부진 건가요? 네, 미사일은 기본 미사일이고, 저쪽은 지금 특수무장이라고 해서 무고력이 엄청 좋은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피하면서 가고 있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아, 이런 전술로. 네. 아. 이제 이게 그 랩터라는 거죠? 네, 이게 랩터. 하긴 생긴 것부터 굉장히 얄쌍하고 확실히 좀 미래적으로 좀 생겼네요. 네. 최신 약간 기체 마냥. 이거는 뭐 공격 기술이 뭐 있죠? 아까 이제 상대가 계속 사용했던 QAM이라는 매우 유도력이 좋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미사일 중에는 원탑이거든요. 네. 이런 무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동 성능도 거의 탑급 중에 하나예요. 가속이랑 안정성도 좋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브라 기동도 가능해서. 코브라 기종이 뭐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뜨는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1등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1등 하면은 열이 붙어요. 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아, 1등을 빨리 패야 되는군요. 네, 하면 추가 점수를 줘요. 거의 다 잡았네요 지금. 네. 잘 뺏겼네요. 일단 저 레이저가 터뜨리니까. 아, 저 레이저, 쟤는 뭐죠? UFO인가요? 예. 이게 약간 근미래라서, 네. 약 현실 기체에다가 막 레이저를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제일 사기 무기인가요, 지금? 아니요. 제일 사기 무기는 레일건이에요. 아, 레일건? 결국 네. 미래 기술이네요. 네. 이 게임 하는 분들은 약간 레일건 이런 거 나오는 거 조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쵸. 네, 저도 싫어요. 네. 근데 약간 그 비행기 싸움에서, 네. 이제 뭐 레일건 같은 거 쏘고 있으니까. 네. 심지어 이제 그게 사귄 이유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쏘면 이제 얘가 나를 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레이건도 몰라서 네.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미 늦었을 수 있다. 팡 소리 났죠. 저게 레이건이에요. 저 친구가 쓰는 건데 심지어 저 이게 저 레이건을 다는 기체가 지금 있는 기체 중에서 제일 사기 기체예요. 아, 사기 무기의 사기 기체. 네, 네. 막을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에서도 1등은 뺏기지 않습니다. 네, 뺏기지 않습니다. 방금 오히려 잡았는데. 아. 뒤에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처리를 할게요. 와, 맞췄네요. 네.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만체를 이용해서 회피를 할 수 있어요. 아. 플레어나 제머 같은 체프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겼죠 또? 아, 제일 좀 센 개체 한번. 예. 레일거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 파크에다가 저도 한판 해볼까요? 좋아요. 예. 레일거는 레일거인가요? 예. 상대방이죠? 와. 개사기인데 이거? 그렇죠. 잘하시니까 더 사기네. 예.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안 쎘는데 또 죽인 것 같은데? 저 괴롭히던 친구 쓰나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 저격서라고 돼 있어요. 타이틀을 내면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멋이에요. 서로 또 꼬리를 노리면서 잡혔어요. 잡혔어요? 약간 구명 좀 해볼까요? 와 진짜? 기관총으로만 노려볼까? 아, 또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너무 고통받으신 것 같아 보내드릴까요? 이제 보내주세요. 네. 이야, 이제 보내줄까요? 하면서 바로 보내버리는. 미사일 조심해야 돼요. 와, 또 쏘고? 레일건은 기분 나쁘니까. 대사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안 써요. 쓰면 막 사람들 나가고 킥하고 그러거든요. 네. 너무 잘해서요? 그것도 있고 무기 자체가 사기라서 좀 당하는 입장이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비매너 픽까지 되는 건데 네, 비매너 이제 그 비매너 픽을 보인물분이 하니까 너무 사기인 거네요. 회피 기동이 따로 없거든요. 상대가 못 맞추면 피하는 거고 맞추면은
죽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시간도 많이 나왔고 나온 분들 볼 수 있게 저는 터널 통과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터널 통과? 네. 터널 통과는 기술인가요? 그냥 재미예요. 뭐 어렵나요 원래? 예, 좀 어려워. 아 뭔가요 이거? 관성 드리프트. 아 실패했네요. 이 안에서 관성 드리프트까지 하려 실패하고 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1등 하신 거예요? 네. 거의 1등 안 한 적이 없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없겠네요. 거의. 네. 그쵸. 너무 압도적인데 2등가? 네. 가속이고요. 네. 감속이고. 네. 이거 세 개 되게 어렵네. 맞네요. 네. 가지고 옆에서 볼 땐 되게 쉬워 보였는데 잡아요 이제. 상대를 여기 어디죠? 지금 하나 NBA 제거. 맞죠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바닥에 뭐 못 떨군 것 같아서요. 주술려고 아까 바닥에 갔어요. 네. 이게 올린 거 아닌가요? 비행기가 있으면 옆으로. 이거 안 할래요. 이게 스토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싱글플레이에서 이제 프리미션 해가지고 그냥 딱 맵만 갖다 놓고 알아서 연습해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걸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안 좋은 게 지금 스킬 고장나서 지금 혼자 되게 돌아가요. 아 그러네요. 좀 얘가 제가 이제 스팀 출시한 게 2년 정도 2년 넘었거든요. 네. 그 초창기부터 같이 한 친구라서 많이 늙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뭐 다른 막 헬기 조종처럼 쉬워 보이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헬기 조종이 더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터널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야. 야. 아 멋있네요. 갑자기 뮤지터 보고 올라가는 거. 예.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 같은 느낌? 어. 더 나가서 돼요? 네. 이야~~ 관성 드리프트 하나가 이게 뭐 위로 올라가는 게 기술 뭐죠? 관성 드리프트랑 이제 내가 쓰는 코브라, 콜빅트 이런 걸 이용한 응용 기술이에요. 와~~ 그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진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러면 네. 원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 거요? 한 손으로 해볼게요. 와 유비들이 싫어하는 맵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한 손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뭐 플레이볼? 그냥 딱 가속만 켜놓고. 아 가속만 켜놓고? 네. 아까 보니까 이게 가속이랑 감속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맞아요. 한 손으로. 아 기대됩니다. 이거 무슨 기체죠 이거는? YF23이라 해서 이제 랩터와의 경합에서 떨어진 기체죠. 아. 랩터보다 한 단계 아래. 네. 벌써부터 저를 견제하러 오는데 이러면 좀 안 좋거든요. 스텔스 붙고 그걸로 플레이하는 거라서. 네. 잘 숨어 다녀요. 우리가 스텔스가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안티 스텔스라고 해서 이제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파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끼면은 또 이제 한 5000m까지 떨어지면 감지가 돼서. 맞춘 거예요? 네, 다 맞췄어요. 이게 유도탄인가요? 네, 한 7000쯤에서 네. 거리를 쯤으면 잘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피한 사람이 있어서 벌써 견제를 왔어요 지금. 네. 많이 온 그냥 아예 여기서 죽고 스폰에서 도망가는 거. 왼쪽을 안 쓰기 좀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들 눈에는 이 기체가 안 보여요? 네. 깜빡깜빡 하다가 막 안 보이고 그래요. 또 잡았어요. 야. 한 명 잡으면 끝나요 게임. 끝났죠? 야 뭐 감속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손으로 잘 맞아줬어요. 네. 잘 상대가 피했으면 힘들 뻔했는데. 그리고 약간 이게 날먹이긴 해요. 네.
아 재밌었어요. 이거 혹시 네. 또 이 게임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게임에 대해서 어필. 항공기 좋아하고 쾌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속도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정말 추천하고요. 제가 또 과외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네. 무료 과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임하면서 어려운 부분 있다 아니면 이 기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연락 주시면 네, 연락 주시면 가이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에이스 랩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스팀 닉네임 저거 똑같거든요. 그대로 친추셔서 스팀챗 주셔도 돼요. 아 재밌었어요 진짜로. 전 더 하고 싶어서 아니 캠페인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캠페인, 그냥 스토리 따라간 거 아닌가요? 스토리 따라간데 미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가서 저 빨간색 막 부수고 하면 미션이 끝나서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 오히려 이제 제가 멀티를 주력하게 된 이유가 스토리 이제 싱글 플레이 고인물은 꽤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눈뽕 좋아하신 분이면은 나공 걸고 미사일 발사 폭로를 미사일 따라가요. 그런 말을 안 한다면 미사일 날아가고 그래서 미사일을 안 맞기 위해 구름 안에 숨은 거군요. 네. 야 진짜 구름 안으로 왜 뭐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만이야? 뭐 밑에 붙어다녀요? 저 또 맞춘 건가요 벌써? 와 이거는 못했어. 좋겠네요. 아 이거 다 아프신 건가요? 네. 뭐야? 부셨는데 왜 미사일이? 다 아프신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원래 고인물 초빙석에 오면 처음인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와 재밌네요 스토리가. 네. 나중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아니, 키보드 마우스였으면 좀 쉬웠지 않았을까. 아 키보드 마우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컷신이 나요. 이런 게 되게 멋있어가지고 이 미션이 그러네요. 다 미션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페이지 2에요. 아 페이지 몇 가지 있죠? 2 얘는 2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파란색 뜬 게 적군이 아군인 척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을 해야 돼. 나중에 녹색으로 변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못 잡나요? 네 지금은 이렇게 피하기만 해야 돼요. 아 근데 어떻게 아군인 척 해요? 피하 식별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호신이 전율이 이렇게 쫙 노래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아니 적군 표시가 되군요. 네 이제 돼서 이제 잡으면 돼요. 이야 사람 잡는 거에 비해서 인공지능이 쉬워요. 야 맞나요? 맞나요? 피했네요. PC판이에요 PC판. 멋있네. 톱만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진짜 이 게임 강추드립니다. 진짜 멀티 안 하고 이렇게 캠페인만 해도 빨간색 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게 뭐죠? 이제 아까 헬리오스라는 이제 공대공 크루즈 미사일 보시면 여기서 펑하고 터져요. 빨간색 저 안에 들어가면 맞는거죠. 6시로 가서 야 다른 사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들어가지 말고 가는거요? 와 그렇게 되는구나. 저기 안에 네. 들어가면 죽는구나. 네. 미사일 날아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피할 수 있나요? 네. 와
우리가 잡았죠? 헬로 쏘 날아오네요. 네. 야, 또 죽이고. 이번에는 아까 콜비트를 이용해서 잡았어. 콜비트가 어디야? 아까 이렇게 300씩 쏘는 거. 아. 이제 헬리오스 날라올 거예요. 저 하나 남았어. 네. 잡았다. 아, 멋있네요. 스토리가 확실히 부분도 좋고. 끝난 건가요? 네. 와. 근데 여기서 누가 죽은 거죠? 이제 곧 나와요. 이렇게 죽은 거예요. 아, 팀을 쏜 건가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아군 주위로 모여가지고. 네. 적군을 이제 일일이 이제 해킹을 풀었는데 네. 그 푸는 과정에서 아군 하나를 적군으로 표시를 했고 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까 그 죽인 애가 뭐 군사 기밀을 캐가지고 네. 막 외부에다 팔고 이런 애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장해서 죽인 애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에이스 컴백 세븐 고인물 쇼핑석이었습니다. 에이스 랩터님이었나요? 랩터로 편하게 랩터로 네, 랩터님 네.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본 적 있나 싶을 아, 정도로 예. 아유, 좀 유튜브 올라가면 한 번 더 네. 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잘하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에스 컴백 세븐 고인물 쇼핑석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 유바.